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. 쇼 아닙니다.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. 이야 폭탄 떨어진다. 많이 울어요.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. 아이고 고집도 세고.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. 끝. 원초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얼마든지요. 돈을 벌고 싶어요. 돈 벌 수 있게 해주세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운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. 운을 받았다면 뭐겠어요? 돈이에요. 그때와 시가 있어요. 월도 있고 연도 있고. 근데 또 이때를 일반인분들은 모르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하나 있어요. 내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점집이 아니더라도 철학관이라는 곳도 있잖아요. 그런 곳에 가셔서 1년 운수를 보실 때 제가 요번에 운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? 라는 질문을 좀 해보세요. 그러면 그때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 하면 운을 조금이나마 더 받으실 수는 있어요. 그게 팁이라면 팁일 거예요. 네. 네.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돈, 금전은 조금 운이랑도 연관성이... 아유, 비례합니다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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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. 왜냐하면 운때가 맞지를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절대 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거는 무속인인 제 견해입니다. 개인적인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어요.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운수 보러 가시잖아요. 타로를 보시던 철학관에 가시던 꼭 점집만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. 가셔서 그러면 제가 운 받을 때는 언제인가요? 한 번씩 물어보세요.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. 저 그럼 저한테 반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자 그러면은요. 돈을 항상 잘 버시는 분들은 그 운을 맞은 거죠. 대운을 맞았다 하잖아요. 어디 가면 당신 대운 들어왔어. 이번 연도 괜찮아. 그 말을 들으셔야 그 정도 버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. 그 정도 되실 수 있고요. 또 아무리 대운이 들어왔다 해도 또 부연 설명 드리자면 꼭 드려야 합니다. 그러면 나도 똑같은 돼지띠고 나도 똑같은 원숭이띠고 나도 그런데 왜 나는 대운 안 들어와? 그죠. 그거는 다 달라요. 그거는 사주마다 다 달라요. 아무리 내가 대운이 들어왔다 해도 사주 그리고 저희 쪽에서 보자 하면 조상님전이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막힌 고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분명하게 막혀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씩 귀 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또 반항하는 질문 한번 드려요. 역으로 반대로 요즘 노숙자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. 네. 직장을 잃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. 근데 너무 운탄만 하지 마요. 좀 노력 좀 하라 그래. 난 제일 싫은 게 나 한마디만 할게. 전 보러 와서 자기 집에 누워갖고 옆에 있는 휴지도 발가락 집어갖고 버리면서 그게 뭐 노력했다 그래. 그리고 내 운은 언제예요? 물어보면 돼요? 안 되지. 노력은 해야지. 그렇잖아요. 노력이요. 노력 좀 하시고서는 그런 다음에 전 보고 잘못됐다고 따지든 뭐하든 그렇게 하시란 말이야. 뭘 잘못돼 잘못되기는. 자기가 노력을 1도 안 하면서.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사시는 분들은 아 부러워. 저도 좀 부러운데 그런 분들은요 선생님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자기가 진짜 노력을 해서 하신 거겠죠? 그럼요. 진짜 일명 이런 말 좀 속된 말이지만 개고생 해봐야죠. 개고생 해봐야 되고 밑바닥부터 해봐야죠. 그리고 차근차근 올라가야 돈의 소중함도 알 거고요. 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. 그래야 운도 받을 수 있고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운이 왔어요. 왔는데 너무 게을러. 튕겨나가죠. 너 말고도 운 받을 사람 많아. 그렇기 때문에 가요. 근데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. 그러면 운이 왔을 때 그 그릇도 되고 들어오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. 노력도 안 하고요.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 나도 저렇게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신보다 더 높다는 건물주 돼보고 싶다. 모든 상인들 그게 꿈이죠. 일반 서민들 다 그래요. 내 집 하나 갖고 싶고요. 그렇다면 노력해도 나는 안 된다. 뭐가 안 된다.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. 분명하게. 이런 분들이 저희 나라 중에 60%가 그래요. 70%. 상위 30% 정도나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지. 그리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.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. 너무 위에만 보지 마세요. 아래에도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. 그러니 만족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에만 충실하신다 하면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. 내가 자신 있는데 그럼 다 해낼 수 있지. 그럼 운도 올 거고. 그러면 하나를 가정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운도 들어왔고요. 대운도 들어왔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. 많이 했는데
돈적인 부분, 금전을 얻지 못했으면 그때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. 운이 왔어. 내가 돈 좀 벌었어. 예를 들면 안 벌었다 생각하잖아요. 분명하게 들어갈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몰랐던 부모님의 빚을 알았다든가,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든가, 뭐를 공부하기 위해서, 배우기 위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든가.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? 내가 버는 월급 외에, 월급 외에, 그리고 월급 또한 내가 노력해야지만 그 수당이 또 쌓이고 쌓이실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쌓이기까지 노력을 하셨잖아요. 그럼 그 수당 받았잖아요. 그게 받으신 거예요. 왜 그건 모르시고 뚝하고 로또처럼 뭐가 터져야지만 돈 받은 줄 아셔. 그건 아니지. 그 부분들도 하다 보면 때가 되고 운이 올 그릇이 되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